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눈으로 실컷 즐겼다면 몸으로 즐길 차례죠. 자, 아까 봤던 영상도 나옵니다. 이 여름 절기 휴게소를 두 배로 즐기는 방법 바로 수상 스키를 하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겠죠? 휴게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휴게소 왔다가 날씨가 더운데 더운 날씨를 너무 시원하게 왜 그 천을 찾아도 있잖아요. 덜컹덜컹 그런 스 여기 와서 재밌게 노는 게 피서예요. 그러네요. 멋진 경치에 물놀이까지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 휴게소 어떠신가요? 라면, 김밥, 잔치국수, 떡볶이, 호두과자. 휴게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음식들 참 많이 있죠. 빠르게 먹던 휴게소 음식 이런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데요. 식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모두 줄 서서 기다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돈가스, 돈가스. 아닙니다. 잘 보세요. 뭐예요? 매콤한 순두부 백반. 오. 다 있죠, 순두부 백반? 그렇죠.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순두부 백반. 하루 평균 250그릇이 판매될 정도로 사람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았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기에 휴게소의 인기 메뉴가 된 걸까요? 제가 한 거하고는 맛이 달라요. 고소한 맛이 많이 나네요. 많이 끓여서 그런가 봐요. 집에는 조금만 빠리니까. 한꺼번에 대량으로 끓여서 맛있나?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부터 나옵니다. 매일 아침 7시에요. 빨리 만들어서 내놔야 하는 게 옛날 방식이라면 이곳에선요, 휴게소 음식도 정성을 들여 만드는 게 포인트. 매일 아침 만드세요? 직접 순두부를 만들어냅니다. 오, 휴게소에서. 한 양만 이렇게 담가놓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담가서 한 양만 오늘 만들어서 당일 다 소비를 하는 걸로. 콩을 불리는 과정부터 순두부를 만들기까지 총 4시간. 매일 이렇게 하려면 번거로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만들어 쓰는 두부보다 좀 번거롭고 그러기는 해도 그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훨씬 더 좋아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콩을 불리는 과정부터 순두부를 만들기까지 총 4시간. 참 번거로울 것 같은데 저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거품도요. 왜 버리는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왜 버립니까? 이 거품은 그냥 놔둔다 해도 이거는 두부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걸 걷어주지 않으면 이 깨끗한 두부가 안 나오거든요. 휴게소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순두부가 완성이 되고요. 한국 잡지 떠가지고 뚝배기에 담아서 나르면 우리가 아는 순두부 백반 모습하고 비슷해지죠? 여기다 뭘 넣냐면 후추를 올리세요. 근데 뭐 다예요 그게? 네, 이게 순두부 백반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요리 완성? 요리 완성. 야, 이게 너무 간단하다 이거. 정말 순두부만의 맛이 나겠네요. 만드는 과정이 복잡해서. 순두부 만드는 건 4시간, 하지만 순두부 백반은 1분도 안 걸려서 뚝딱. 정말 간단하죠? 아, 저런 음식이 좋은 음식이에요. 청국장 순두부. 직접 끓인 해물국 국물 넣은 청국장 순두부도 백반 못지않은 이곳의 인기 메뉴입니다. 자, 이제 열청소급 준비했다가 점심시간 땡 하자마자 빠르게 밀려드는 주문 따라 직원들의 손길도 바빠지죠. 이거 먹으러 가야겠는데요, 휴게소에? 정성의 손맛까지 더해진 순두부 백반, 라면, 김밥, 잔치국수 드시러 휴게소 오신 분들. 잠깐 들러가고 빨리 먹고 가려고 했던 휴게소. 이곳에서는요, 뜨끈한 순두부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배 채워보는 건 어떠십니까? 매일 아침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니 맛이야 두 말하면 잔소리겠죠. 잔소리하십니다. 남아있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자고 먹었는데 그만족스러워요. 앞으로는 휴게소를 많이 지나다니면서 이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휴게소의 마지막 변신입니다. 어이, 뭐예요? 시원한 분수 맞으면서 걸을 수 있는 이곳. 야, 너무 좋아. 이렇게 블루버스럭 예쁜 경치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이번에 잠시 한 번씩 왔다 갈 때 그때 휴게소라기보다는 휴양림이나 이런 쪽으로 좀 좋아 보여서 휴가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이쪽에 일부러 들렸다 가려고 왔어요. 볼거리가 있으니까 좀 더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 사람들 입소문 타고요. 일부러 오시는 단골 손님이 생겼을 정도랍니다. 강아지도 좋아. 이렇게 휴양지 느낌이 나서 힐링도 되고 강아지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좋았어요.